세상 풍조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효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우리는 사사 중에 삼손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삼손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그렇죠? 삼손의 아버지, 그렇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렇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삼손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으라고. 왜냐하면 짐승을 잡겠다고. 이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하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바로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의 사자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마노아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항상 번제를 드려야 한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 그래서 17절에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렇죠? 기묘자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beyond understanding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죠? 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기묘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다.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어떤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왜냐면 예수님 이름 중에 하나가 기묘자이거든요.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기묘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다 언더스탠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예,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바로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들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어떤 이적이 일어나느냐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쓸려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저 이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다.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예배 속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배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바른 자세를 우리가 또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건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않는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모습이 보여지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든지 내가 예배하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예,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비하고 예, 마음을 다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예, 내가 누구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고 예, 바로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예배 속에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누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근데 그 안에는 좀 더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하죠. 만약 우리를 죽일 거면 우리의 소재도 안 받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지는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가져야 한다. 평안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평안, 그리고 기쁨. 바로 이것이 예배의 요소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시편 2편 1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요.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외함을. 떨며, 그렇죠? 이것도 경외. 그러며, 그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떨며, 경외,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우리는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면서 그 안에서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다. 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자세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죠. 23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불임인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삼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아내는 되새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예배자는 꼭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결과가 뭡니까?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을 사이 마아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드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에 응답을 받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하기가 즐겁고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